2023년 2월 25일 새벽 1시 21분입니다. 2월도 이제 다 갔고 이제 3월 달이 되네요. 이태씨부터 보겠습니다. GS 리테일 신고가 한번 찍었고요. 찍었다고 해도 뭐 크게 오른 건 아니고 그냥 잠깐 이렇게 된 거고, MRH가 단일가 해제가 됐고, SM이 실적이 괜찮게 나왔어요. 괜찮게 나왔고, TXT,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역시 탑10 안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HMM이 이제 페르프, 이건 이제 나중에 더 중요한 게좀더 나오고요. 포스코가 이런 거 전기로 있고, CU 메디칼이 대량 보유자가 마이너스 7%가 좀 정리를 했고요. KT 쪽도 조금 이슈 있는데, 여기도 이제 IHQ랑 조금 이렇게 라고 보면 되는데, CEO 쪽에 박종진 이 사람이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IHQ 잠깐 좀한 9%인가 올랐었고요. 대우조선해양 이제 튀르키예 이쪽에서, 여기는 뭐좀 정신없어서 그냥 이렇게 해준 것 같고, 영국도 거의 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무난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3분기 안으로 내드린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민 솔로가 조만간 나옵니다. 한달좀안 남았네요. 요때 하이브 좀 괜찮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HSD엔진이 이제 바로 대우조선 쪽이랑, 원래 대우조선에서 뭐 받은 게 있으니까 뭐 크게 뭐 달라질 건 없지만, 그리고 하이브가 이제 SM의 그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일대 주주 승극이 됐고, 나머지 부분 풋옵션 여기 조금 애매하죠. 그리고 GS 리테일이 수사 하도급 갑질, 이거 처음은 아니고 몇번 나오고 있습니다. 좀 그렇죠. 이런 게그 무슨 이제 커피 파는 곳이라던가 뭐 이런 데서도 좀 많이 하고 그렇더라고요. HMM 이제 매각을 컨설팅 생략 좀 빨리 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금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살수 있는 데가 포스코 아니면 현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 CJ는 좀 힘들 듯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YG가 좋다고도 볼수 있고 안 좋다고도 볼수 있고 뭐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가가 썩 좋진 않았는데, 요게 이제 어쨌든 매출 자체는 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전선이 액면 병합을 하는데, 지금 좀 빠졌는데, 요한 전후로 해서 한번 튀기 딱 좋거든요. 3월 30일, 그리고 5월 16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보면, 5월까지, 3월에서 5월 사이에 한번 튈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NC소프트가 뭐 이게 나름 뭐, 글쎄요, 좀, 이슈가 있는지, 아무튼 뭐 생각보다 좀 잠깐 트여졌습니다. 유니스 뜨고, 그런 게 있었고, 유니스는 실적이 매우 안 좋게 나왔고요. 오성첨단 수대는 실적이 잘 나왔고, 오늘인가 뭐 어저께인가 좀 차트 좀 괜찮았어요. 이 현대상이 실적이 좀 괜찮았는데, 그 보험 쪽 있잖아요. 이쪽 전체적으로 더 괜찮아가지고 뭐 DB라던가 뭐 이런 데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오늘도 좀 올랐 던가요? 아무튼 어저께 토요일날, 토요일이 아니라 목요일날 좀 많이 올라왔었고요. 다음에 SM이 해외 매니지먼트사, 뭐 이것저것 또 많이 합니다. SM에서 또 자사주 소각이던가요? 뭐 그것도 뭐 하나 있었는데,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었고요. GS 리테일 요거 관련해서, 이게 메시코리아 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상증자 했는데, GS에서 승인했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 요거 계속 나오면서 이제 IG 비전 윗골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단타 치기 매우 좋은. 그리고 SK 스퀘어가 실적이 좀 괜찮았다. 그리고 11번가가 잘 나왔는데, 투자를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이런 게 있었고요. 다음 수성 슬바시온이 요거 때문에 급등이 나왔는데, 특별히 오를 건 아닌데 그냥 좀 올린 것 같아요. 많이 빠져 있었어서. 그리고 여기 대우조선해양은 하나오션으로
이름을 바꿀 예정이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여기서 1.2조 꽤잘 나왔죠. 그래서 지금 방산 쪽 유럽이나 뭐 UAE 쪽 지금 다 실패했는데 그나마 좀 말레이시아에서 돼서 좀 다행이라고 봅니다. 또 추가로 뭐좀 나올 수는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건 나와봐야 하니까. 네, 그리고 한국전력이 이렇게 그 역대 최악의 실적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는 잘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잘 나왔는데 미수금이야 5조 정도 된대요. 네. 그런 게좀 있습니다. 좀 애매하죠? 돈은 잘 벌었는데 받을 돈이 적다. 그래도 뭐 나쁠 건 없다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으로 이제 중국 양회가 있는데 3월 4일부터 다음 토요일부터 해가지고 10일간 하는데 이게 부동산 이슈부터 뭐 여러 가지 많을 거예요. 한국 증시가 다다음 주 정도 보통 이게 나오는 이 과정 안에서 또뭐 이것저것 돌아가면서 순환매 나올 확률 높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플레는 금리 동결했고요. 한국에서 역전 금리가 이제 더 벌어지기 때문에 인플레가 더 커질 수 있다. 부동산이 더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해서 이렇게 한것 같은데, 오늘 지금 미국 증시도 많이 빠지는 게 지금 예상치 못한 인플레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빠지고 있거든요. 네, 아무튼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면 매우 안 좋을 수 있어서 금리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에 또 다시 악영향이 올수 있겠죠. 이런 거는 좀뭐 상상으로 일단 하고, 상상으로 잘, 네. 하지만 현실화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STX부터 보겠습니다. STX, 네. 요거 수출 금지 뭐 이렇게 뉴스가 떠가지고 잠깐 튀었어요. 튀어가지고 정리를 좀 했고요. 네, 연말인가 좀 화요일인가 막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요것 때문에 좀 튀어가지고 다행히 좀 정리를 추매한 거는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팔고 아마 4,900 다시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종가 4,900이죠. 네, 4,900 초반이죠. 거의 종가 부근에서 조금 다시 사고, 이때 이제 매수를 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추매를 했고, 4,700 제가 10인가 5인가 여기 좀 걸어놨었는데, 갑자기 좀 튀었어요. 요거 떠가지고 대통령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막 떴는데, 그래서 이제 추매한 거 5,090, 5,200에 언제였더라? 요날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은 아무것도 안한것 같고. 어저께 팔고 좀 다시 또 샀어요. 그 4,955 요게 추매를 좀 다시 했고, 오늘 다시 원래 금요일 날또 5,200원대 매도를 좀 할까 말까 하다가 다음 주 어차피 중공업 이슈도 있고 해서 그냥 냅뒀거든요. 냅뒀는데 지금 오전에 요거 뉴스가 떠가지고 STX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광물 이게 다음 주 월요일인가? 뭐, 다음 주 중에 발표한다고 그러고요. 금융지원, 이게, 사실, 여기, 이명박 대통령 때 엄청나게 돈을 말아먹어가지고, 이게 좀,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금융지원을 이제 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저녁 한 9시인가? 10시에, 그, 광물, 네, 제재 발표. 근데 뭐, 니켈까지는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이게, 글쎄요, 러시아에서 원래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뭐,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게 있어서, 에너지 광물, 이쪽이 조금 더, 좀 그럴 수 있겠다. 네. 아무튼, STX에는 금융 지원 강화, 이거는 그냥 좋은 겁니다. 그냥. 그리고 이런 것도 전면 발표, 좀 애매하게 나왔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금융 지원한다고 하니까 월요일 날 주가가 좋을 확률이 매우 높겠다. 그것 때문에 지금 미리 이렇게 오른 것 같아요. 차트 보시면 띄우려고 작업 들어가는 것 같고요. 거래량 튀는 게좀 보이시죠? 어쨌든 뭐 빠졌을 때 사신 분들은 네뭐 4,100원까지 안 갔지만 그래도 대략 한 4,600원대 정도까지 갔고 빠질 만큼도 빠졌고 네쫙 121선 뭐 찍고 다시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죠. 윗골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또 너무 또막 흥분하지 마시고요. 중공업 이슈랑
잘 엮여가지고 이래저래 되면 또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요게 중공업.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 물적 분할 이슈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튄 거라서. 네, 아무튼 다음 주는 뭐 추매한 거 다시 매도를 언제 할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이제 3월 1일 날 쉬잖아요. 쉬고 2일 날 분입찰이 연기만 안 된다면 장 종료 시에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3일 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존버로. 네, 웬만하면 비중이 워낙 커가지고 추매한 건좀 원래 정리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네, 뭐 6, 7천 원 사이에 추매한 거는 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공업 이슈 두고, 이제 진짜 운 좋으면 그 광물 이슈랑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잘 엮이면 많이 갈수 있어요. 많이. 어디까지 갈진 잘 모르겠으나 확률상 그렇다. 네. 그리고 STX 중공업 보겠습니다. 조선소. 중국 쪽. 그래서 중국이라고 해서 소시어스인가라고 생각을 했다가, 네. 캐스코를 조선해양에서 실사를 들어왔습니다. 좀 특이한데, 예상은 살짝 했는데, 여기 전에부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계속 LPGC 이걸 체결한단 말이죠. 이게 중공업 쪽이랑 연결이 돼 있긴 해서 전부터 계속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가 거의 확실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화가 포기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화에서 해상풍력 관련해가지고 미국 조선사 뭐 인수를 추진할 거란 얘기가 또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뚜껑을 까봐야 됩니다. 연기만 안 된다면 아마 다음 주에 나오겠죠. 네. 그리고 요거 친환경 선박 지원. 여기 있네요. 네, 미국 조선소 고려 중. 요거. 네, 뭐 중공업 입장에서는 뭐 나쁠 건 없다. 그리고 좀 많이 빠졌으니까 또 기회가 됐겠죠. 제 친구 중에서 못산 친구가 있는데 요날 제가 좀 빠지면 사라고 했는데 얼마에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샀다고 하니까. 네. 뭐 이제 거의 다 왔죠. 네. 다 왔으니까 매각이 중간에 뭐 캔슬만 안 나오면 네, 무난하게 이제 수익 볼수 있는 구간이고, 또 빠질 수도 있어요. 또 장난치면 또 뉴스로. 네. 근데 빠지면 기회다. 어쨌든 매각하잖아요. 매각하니까 이제 잘 들고 계시다가 다음 주부터 수익 잘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니슨. 유니슨 좀 실적 잘안 나왔고요. 또 전환가액 조정 이렇게 떠가지고 1,700원. 네. 진짜 이런 거 우리나라 주식들 너무 이런 게 많은데. 지금 뭐 실적이 일단 안 좋게 나왔 고, 풍력이나 이런 인프라 쪽, 미국 쪽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중국 양회가 다음 주 토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친환경 프로젝트 아마 얘기 나올 때 한번 튀어줄 수 있거든요. 일단 미지 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좀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요 정도, 1500, 1500 정도, 네. 1400, 1500, 뭐 정도. 진짜 많이 빠지면 1300, 이 정도에서 샀다가 1800에 다시 정리하는 거. 한 번은 갈것 같긴 한데, 한번 테마가 터져줘야 되니까. 또 1년에 한 번씩은 뭐 시세 어느 정도 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지금 정도면. 네. 그쵸. 파동상. 미증시. 부동산 이슈랑 이런 거 지금 한번 밀리면 엄청 밀릴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실적이 또안 좋기 때문에 엄청 밀어버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시되 천천히 모아 가시라는 거. 네. 그거 말고는 할 말이 없네요, 지금. 그리고 대한전선. 대한전선이 여기 이제 액면 병합을 하는데 15,000원 되겠죠, 이 가격이라 치면. 5월달 정도 할 거라고는 하고, 그때 전후로 해서 한번 뛸것 같거든요. 하고 나서나 전이나.
많이 좀 내려왔잖아요. 좀더 빠져주면 이렇게 사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 어차피 호반건설 좀 이슈 때문에 안 좋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한전선이 뭐 매출이 엄청 안 좋아질 거냐라고 보면, 러시아 뭐 이런 이슈도 좀 있고, 우크라이나 좀 재건 안될것 같은데, 아무튼 모르는 것도 있고. 일단 튀르키예 있잖아요, 터키 이쪽. 그쪽은 어쨌든 재건이 들어가긴 될 거예요. 근데 거기도 뭐 선거 있고 좀 복잡해서 선거 이후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5월 정도, 대략 그 정도. 전에도 한번 칠때 5월 정도 쳤었잖아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도 대략 5월, 그죠? 5월부터 빵 떴고, 여기도 4월, 5월 올라가고, 여기도 한 4월, 5월 올라갈 확률 있겠다. 요거는 뭐 그냥 내 피셜인데, 확률상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도 좀 살짝 담아봐도 되지 않나 싶은데, 일단 조금 더. 네, 아무튼 이렇게. 아무튼 미국 물가지표 상승표 하부도 나오죠. 네, 아무튼 보수적으로 여기도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SM 라이프 디자인, 여기가 많이 올랐다가 빠졌죠. 여기 수익 보신 분들은 이제 슬슬 한번 또 다시 작업을 해봐도 될 정도로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SM에서 유통이나 이런 거를 지금 저기 카카오로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조금 붕 떠버려요. 그 뉴스가 수요일 날인가 났는데, 좀 애매해진 거죠. 그래서 여기를 정리를 하던가 병합을 하던가 뭔가를 해야 될것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이거는 28일까지인가? 2월 28일까지 법원에 그 제출을 하고, 이승만 쪽, 어디였더라? 화우인가요? 법무법인이랑 해서 제출을 하면 3월 초에 결정이 날것 같고요. 그게 이제 카카오의 유상증자랑 전환사채 이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이승만 그 총괄 그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그분이 지금까지 했던 거랑 지금 SM에서 카카오에 이렇게 하는 거랑 둘다 이렇게 썩 좋아 보진 않는데, 어쨌든 뭐 그렇고요. 여기는 좀 살짝 붕 떴다라고도 볼수 있고,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에 또 한번 팍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천 원까지는 또 무난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빠지면 또 기회가 돌 수도 있다. 단기로는 좀 많이 빠질 수도 있고, 또 단기로 또 엄청 오를 수도 있고. 눈치 싸움인데, 단타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기회가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펄어비스 좀 빠졌죠. 네. 뭐 그냥 고만고만해서 아직 살 때는 아니라서, 네, 그냥 보고 있습니다, 여기. 네, 아무튼 지금은 뭐 특별히 뭐할게 없어가지고, 예, 그냥 구경하고 있고요. 다른 그냥 게임주들 어떻게 되나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말 중에 뭐 하나 나온다고 하니까, 뭐 붉은 사막 하반기부터 네 작업을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아마도 제가 들어가는 거는 붉은 사막 그 트레일러 영상이나 뭐 그런 거 나왔을 때 한번 딱튈때 바로 들어갈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거 공개되면. 네, 그렇고, DS 리테일 전고점을 다시 한번 찍어주고 좀 빠졌는데, 지금 뭐좀 애매한 것들이 있죠. 갑질의혹 수사 또 봤습니다. 좀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주가상으로는 괜찮을 수 있겠다. 지금 인플레가 지금 조금 더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우리나라 금리 동결했는데, 미국 지금 보시면 여기 느낌 오잖아요.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이유가 요거거든요. 지금 한은 총재가 상황 보고 다시 올릴 수는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봐야 되는데, 그 영향으로 어쨌든 뭐 부동산 이슈든 뭐든 하면 GS 리틀 쪽은 괜찮을 수 있다. 그래서 무난하게 그냥 홀딩하시면 이제 될것 같습니다. 다음 키스트. 좀 많이 튀어졌죠? 튀어지고 좀 내려가고. 그래도 거래량 아직 뭐이 정도면 올라가기 반등 나오기는 꽤 좋은, 차트상으로는 뭐 그렇고요. 일단 10,000원 이하면 또 잡아서 위에 튈때 정리하기도 매우 좋습니다. 일단 매각 카카오로 가면 흡수합병 될것 같고,
SM 하이브로 가면 매각이 될것 같고 그래요. 아니 잘 모르겠네. 아무튼 SM 지금 뭐 경영진 쪽에서는 하이브에 넘기는 건데, 아니 그 카카오에 엔터가 있어서, 카카오 엔터가 지금 상장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글쎄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어쨌든 뭐 매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자체 매각이죠. 그래서 좋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좀 빠졌을 때 노려보기 좋은. 네, 지금 좋습니다. 작업하기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거의 뭐 이렇게 즐기기 좋은, 네, 타이밍이니까요. 네, 잘하시는 분들은 딱그 오래 보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어떻게 작업해야 되는지. 그리고 YG 플러스 여기 뭐 조금 애매해졌는데, 이제 SM 이슈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기도 지금 다음 주, 다다음 주 SM 뭐 추천까지 연결됐을 때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엄청 움직일 것 같고요. 그거 외에는 이제 GD나 블랙핑크 재계약, 요게 아마 가장 큰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블랙핑크 공연 아직도 계속 잘 되고 있고요. 뭐 걱정할 게 전혀 없기 때문에 5,000원 아래 내려오면 사서 위 올라갈 때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물량 소화를 좀한것 같고요. 여기서 한번 또 악성 물량에 가까운 건데, 이게 또 전에 요런 거랑 비슷한 거죠. 요런 거, 네, 비슷한 건데 그 거래량을 뛰어넘는 뭐 이런 게좀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보면 악재로 볼수 있는데, SM 이슈의 반응이 또될 거라서 꼭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빠진다 이런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실적 뭐 좋아지고 있을 거니까요.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잉콘, 동전주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상패 시즌 3월 이후 됐을 때 동전주 되면 작업을 좀 해볼 거예요. 당장은, 아무것도 안할 겁니다. 네. 오, 위니푸드. 좀 아쉽죠? 위니푸드는 좀 아쉬운데, 지금 정도면 뭐 오히려 다음 주 양회 있잖아요. 지금 작업 들어가기 매우 좋지 않나. 다음 주 혹시 동전주 가면 한번 줍줍해도 될것 같거든요. 느낌상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다음 달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인 그 입국자 PCR 뭐 이렇게 좀안 한다고 하던가요? 뭐 이렇게 게 있어가지고, 그게 풀리거나 할 때, 양회랑 같이 엮이면 크게 갈수 있습니다. 그런 거잘 보시면 되고, 3월 달에 한방 싸주기 좋겠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느낌상, 1, 2, 3, 코로나니까 제외하고, 여기는 5월, 6월, 5월, 6월. 그쵸? 살짝 요런 게 있기 때문에, 한 3월부터 작업을 해봐도 되겠다라는 게좀 느낌상,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FN 가이드 여기 좀 무난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증시 크게 영향 안 받는 듯한 느낌이고요. 뭐 여기도 경영권은 아니지만 지분 이슈이기 때문에 걱정할 건 없을 것 같고, 빠지면 많이 빠지면 이제 사서 배당도 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큐롤홀딩스, 큐로콤 이런 데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 국일제지가 잠깐잠깐씩 튀어주고 있어서 여기 단타치기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여기 좀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도 상패 시즌 지나고 한번 작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덱스터 좀 애매하게 좀서 있는데, 네. 아시아나항공은 여기도 한 3분기인가요? 그때 실적은 괜찮게 나왔고, 이때 이제 승인이 되면 여기도 좀 한방 칠 텐데 IDT가 더 좋아요. 그거는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휠라홀딩스 좀 괜찮았던 걸로 아는데, 그쵸? 예, 지금 뭐 지금 괜찮아요. 지금 계속 좀 빠진다 오른다 뭐 느낌 나는데, 여기도 중국 이슈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좀 뭔가 양회 이슈 되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나 이런 쪽 지금 다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많이 올라왔고요. 여기는 뭐 당장은 뭐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ETC에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상패될 분위기 느낌상, 그래서 상패 이후에, 아니 3월 이후에 작업, 여기도 좀 단타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상패 시즌 지나면.
그리고 아까 CU 메디칼 그 지분 그 대주주 격에서 좀7% 적립했다 이런 게 있었고, 교육주는 계속 뭐 올랐다 내렸다 이런 게좀 이슈가 좀 있어요. 네, 뭐 그렇고. 그다음에 IG 비전이 지금 하락하는 도중에도 보시면 거래량 보시면 한번 작업해봐도 될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여기 윗골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수익 보기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너무 좋아하는 타이밍 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에머리츠는 이제 단일가 풀리고 좀 빠지고 있는데 뭐 적당히 빠지면 또 다시 올라오겠죠. 여기도 실적 발표고 나와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상폐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 빠지고 있는데 뭐 아까 뭐 다른 나라 AI인가 뭐 그런 거 이슈로 좀뜬 거고요. 여기도 좀 요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요런 거잘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도 살짝 엮여 있긴 한데 그 페이코인 다날이랑도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코넌코인 쪽이 그 사이클럽 쪽 기각 3심 끝나가지고요. 조만간 싸이월드 싸이 뭐 저기 뭐죠 싸이 뭐 뛰어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 거기 좀 업데이트도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3월 달에 통합하거든요. 싸이월드랑 싸이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있을 수 있을 때 이런 데 한글과 컴퓨터 한 컴퓨터도 모르겠고 아무튼 같이 좀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가 어저께 좀 스퀘어가 실적 생각보다 괜찮았다. KT는 지금 뭐 CEO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정권 바뀌면 항상 하는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이슈랑 좀 엮여가지고 빠지고 있는데 많이 빠지면 기회입니다. 네, 좀한번 빠지면 쭉 빠질 수 있어요. 오를 때쭉 오르고 이런 게좀 특징이에요. 네, 대형주들. 그리고 패노션 잠깐 시간만 튀어주던데 이렇게 툭툭툭. 네. 그리고 HMM은 그 매각 이슈 여기 있고요. 대우조선해양 여기나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 괜찮습니다. 차트. 그리고 화이브가 뭐좀 많이 올랐다 많이 빠졌다 뭐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좀 애매합니다. 네, 여기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나중에 다 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고, 삼성전자 지금 오늘도 좀 악재 하나 더 나왔는데 요거 떴습니다. 요거 떠가지고 지금 엄청 투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어떻게 되냐라는 게좀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많이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때문에. 그다음에 유니온 머티리얼 다음 주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지금 광물 이슈 있습니다. 중국 이터리움 뭐 수출 금지 관련 24일 그쵸 요런 거 있고, 그다음에 아까 STX에서 얘기했던 요런 거 있어서 연상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알고 계시면 되겠고, 대포 마그네틱 여기도 지금 이제 제가 좀 잠깐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뭐저 이슈가 있어서 좀 보고 있고요. 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